방문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래도 좀 여유를 두고 한 달은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있어 보니까 디톡스하고 또 좀 좋아지는 기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주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디톡스 3번을 나누어서 19일을 디톡스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백투에 된 송 가사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장에서 정말 그렇게도 많은 그 독소가 빠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면은 유신이란 그런 게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너무나도 참 몸이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참 여기 오기는 힘들지만 오기는 잘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또 100번 꼭꼭 씹지 않고 지금까지 음식을 먹었다는 것, 또한 5대 영양소를 잘 갖추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또 치료의 원리를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또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죄를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치유에 대한 에너지 넘치는 명쾌한 강의 시간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건강과 또 입을 즐겁게 해주시는 주방에서 그 사모님 그리고 또 주방 스태프분들 그리고 부장님들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또 그렇게 디톡스하고 치유로 된 그 결과는 이렇게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적어봤습니다. 여기 올 때 밤에 자다가 하룻밤에 5번씩 소변보러 가느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한 번 일어나서 또 새로 자려면 그게 참 힘들었는데 5번씩 하룻밤에 그래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변 색이 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소변 색이 맑아졌고 또 가끔 눈이 빠질 듯이 아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가렵고 건조한 정세는 아직은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는 아랫배가 잘 아팠습니다. 밤에 자다 보면 아랫배가 살살 정말 잘 아팠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에 뭔가 걸려있는 듯한 뭔가 걸려가지고 자꾸 숨 넘기기도 좀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가래 같기도 하고 뭐가 걸려있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걸려있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치유하는 동안 그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양발, 엄지 발가락 색깔이 왠지 어느 때부터 노스름하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발톱 색깔이 노스름하게 변할까? 그랬는데 여기 있는 동안 어느 때 제가 발을 씻으면서 발을 보니까 발톱 색깔이 지금은 하얗게 아주 투명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또 알고 사귀게 되어서 그것도 좋고 저는 오늘 가지만 또 남아계신 분들이 정말 어서속히 완치되고 건강한 몸으로 퇴소하시기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